건동성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건동성결교회에서 함께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동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건동성결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북지방 소속 건동성결교회는 예배, 다음 세대, 섬김, 그리고 선교의 핵심 가치를 두고 전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삶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 주일 본당에서 3부의 예배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메시지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드려집니다. 건동성결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유치부부터 학령기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을 위한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과 가정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사들, 부모님이 함께 한 아이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며 연합하여 양육합니다. 주중에는 본당에서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에 큐티로 아침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건동성결교회 훈련 과정을 소개합니다. 건동성결교회에 방문하시면 5주 과정의 새가족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 후 등록을 통해 교구에 편성되며 주중 구역 모임과 공예배, 수련회 등 여러가지 영성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건동성결교회 SNS를 통해 설교 영상과 다양한 교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건동성결교회를 담임하는 손병호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의 안내자가 필요하듯이 예수 믿는데도 좋은 안내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 안내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 켜주세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고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로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가족도 계시고 한데 저는 번동교회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인 손병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굳어져 있는 분이 한 두어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우리 반가운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방송실에서는 그 중문교회 대전 중문교회 그 이렇게 웃을 때 영상이 있어요. 막 강아지도 웃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준비해서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귀한 분을 저희 교회에서 오늘 모셨어요. 테너, 성악가 테너 베이스 바꾸셨어요? 원래 베이스세요? 근데 생기신 게 테너같이 생기셨어. 베이스신데요. 사실은 뭐 테너나 베이스나 우리는 별 차이를 모릅니다. 오늘 서준호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은 예술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또 대학원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또 대학원 과정을 마치시고 지금은 연주활동과 또 그 후배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 활동 그리고 이렇게 또 간증 찬양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서준호 성악가 서준호 선생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은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간증 프로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딱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짧은 은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베이스 성악가 서준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무슨 메시지를 나눌까, 나에게 은혜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계속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얘기를 저한테 초청해 주셔서 계속 마음속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교회 오면서 도착하자마자 그 부담이 많이 다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계속 이 교회와 나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먼저 다 미남미녀라는 거. 네, 그 공통점을 찾았어요. 제일 먼저 고광익 집사님이 너무나 잘생기셔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시고 너무 잘생기셔서 너무 인정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통점을 찾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도에 제가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 때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그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지는 사고로 당했어요. 목이 부러지면은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고 발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제 스스로 호흡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산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여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는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믿음으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게 돼서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간을 그 수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목이 부러지는 수술은 신경과 상관없이 목에 그 더 많은 상처를 낳지 않기 위해서 그 신경이 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뼈를 올바르게 맞추는 그런 작업의 수술이에요. 벌써 신경은 끊어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응급실에서 있는데 다리는 아예 만지는 거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리 하나도 움직이는 게 아예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한 상태로 그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응급치료를 하게 됐는데 참 사람 몸을 참 신기하게 다루더라고요. 공사를 짓듯이 조립을 하듯이 교정을 하더라고요. 우선 맨 처음 그 안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긍정적인 아이라서 부모님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키우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데 이 목에 그 뼈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추를 달기 시작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추를 달는데 여기 양쪽 관자돌 쪽에다가 그 드릴 같은 걸로 쇠로 이렇게 뚝 뚫고 또 뚫고 뚫고 이렇게 이제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달고 그 뒤에 추를 달아서 목을 이렇게 느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마취가 있어가지고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마취가 풀리면서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그 기쁨 가운데 갑자기 고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다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고 나는 내 스스로 잘못을 해서 이렇게 다쳤는데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루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때 나이에 제가 20살이고 제가 키가 꽤 크지 않아요? 네, 1m 86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키 그리고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하루면은 바로 일반 병실에 와서 가족들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에서. 근데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상태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중환자실은 하루에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돌아가는 곳이 그 중환자실이에요. 딱 눈을 떴는데 제가 통과제리처럼 통과제리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희 세대 때는 네, 그 톰이 마지막에 그 제리에게 생쥐한테 당하고 막 병원에서 막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로 제가 중환자실에 있게 됐는데 제 손은 스스로 자기 몸 못 움직이지만 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죽더라도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산송장도 이렇게 죽은 송장도 이렇게 일어나듯이 그런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줄로 다 묶어 놓은 상태고 제 스스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는데 저는 영화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산소호흡기 있잖아요. 너무 편해 보였었거든요.
그냥 입에만 이렇게 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산소호흡기를 뺐을 때 그 폐까지 연결되는 호수가 있고 그 관이 있고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두께가 길이는 이 정도 되고 폐까지 바로 가는 그런 호흡기에 의존하면 호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아 젊으니까 하루면 되면 나가겠지 이틀이면 되겠지 3일이면 되겠지 근데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3일 뒤부터 저에게 마음이 변화가 생겼어요. 힘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두 번 있는 면회가 있었거든요. 부모님과의 면회 30분 20분 정도 되는 아침과 점심에 있는 그런 면회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저희 집은 24시간 극동방송을 틀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탄마귀 틈타지 말라고 집에 하루 종일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으라고 그 자리에 계속 24시간 라디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부모님한테 바로 요청을 하고 24시간 계속 말씀 듣고 TV 시청으로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하루 3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는데 상황이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거 목마름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목이 너무나 마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목마르니까 아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제 스스로 뭐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목이 마른 상태에서 있었어요. 꿈도 막 물 마시는 꿈 하루 종일 그런 것만 꾸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루에 있는 두 번에 있는 면회도 너무나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두 번 면회가 짧은데도 저희 부모님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만 들어오셨어요. 그땐 저는 알았어요. 아빠는 약하고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고 엄마는 강하다 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 들어오시면서 매일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준호야 여기는 영적 신학 대학원이야.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여기서 모든 걸 졸업하고 나가자.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거의 10분을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짧았는데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저를 더 믿음으로 저를 믿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저한테 계속 오셔서 더 마사지를 해주시고 더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부모님 엄마가 매일 오셔서 저를 보면서 너무나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준호야 매일 웃으시죠. 울지 않고 보통 사람이 죽어가는데 울 수가 있는데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로 들었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웃고 화장실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고 십몇일이 지났어요. 이게 더 호전이 돼야 되는데 제 스스로 폐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폐가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폐렴이 오게 되고 폐 자체가 너무나 검게 된 거예요. 그 폐가 너무나 검해가지고 이제는 목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성악가에게 목은 생명과 같아요. 이 목을 뚫으면 말도 잘 못하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저 산소호흡기를 제 손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산소호흡기를 저걸 뛰면은 어떻게 될까? 죽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뛰어봤어요. 근데 기계가 참 좋아서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띠띠띠 그러면 바로 간호사님이 바로 꽂아주시고 다 바로 또 호흡하고 네.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이제 지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마다 주의 종을 보내주셨어요.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그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 새벽 예배를 가셨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딱 성경 체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메시지를 그걸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듣던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나깨나 맨날 듣던 그 성경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 삶에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힘이 생기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걷는다, 다시 뛰는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빠는 저를 거의 우상시했어요. 딸 둘에 다 성악을 했어요. 셋 다. 딸 둘에 아들 하나. 아,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는 아들이 최고잖아요. 그죠? 요즘은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아들이 최고였어요. 저희 아빠 세대까지. 안 그래요? 내리사랑으로 막내가 또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컸어요. 자기가 상상을 했던 아들의 모습, 키도 이렇게 하고 잘생기고, 그 메시지 네, 그거에 자기의 너무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가 깨질 때까지, 아버님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혼자 병원에 일하시고 병원에 왔다가 이제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시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정말 거기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물이 나올 수 없는 곳, 정말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 정말 맑은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구멍에서. 그리고 그 옆에는 폭포수처럼 그 물이 샘솟듯이 엄청나게 나. 그러더니 갑자기 잠을 깨면서 자기의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피로다. 그 메시지가 갑자기 확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찬양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 그 새벽이었는데 그때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준호 이제 회복한다, 준호 다시 일어난다, 성대 목 뚫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그 검했던 폐가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병원에서 수술하기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날 하얗게 됐어요.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을 나오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멋있잖아요. 아까 지금 찬양하는데 막 우렁차게 하죠. 근데 그때는 제일 낮고 낮게 목소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첫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을 나오고 처음 해를 바라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해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야 돼요. 네, 그 해를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누워있지만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누워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성악가의 권위 있는 콩쿠르 있어요. 중앙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해주세요. 우승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재활병동을 옮기게 되겠는데 일반 병실에서 조금 있었어요. 재활병동이 너무나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15일 있고 그 다음 일반 병실에서 한 달 넘게 있다 보니까 몸이 굳어있고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몸도 썩게 됩니다.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몸이 썩어요. 그래서 욕창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욕창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재활병동을 오게 됐는데, 재활병동에서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라도 올 수 있는 이 예배당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예배당을 가려고 제 마음대로 제 힘으로 해보려고 주일날 휠체어를 한번 타봤어요. 처음에 앉았는데 진짜 폴더처럼 그냥 몸이 확 접히는 거예요. 허리에 중심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실체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넘게 누워 있었더니 눈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사모하더라도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실에 눕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활병동에 와서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봐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딱 일자로 섰을 때도 눈이 어지럽지 않고 하얗게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상태까지 일주일 동안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거기 목요일에 있는 재활병동 세브란스 병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가 많아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병원이라서 예배가 많더라고요. 목요 재활병동 예배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찬양을 했어요. 물론 도레미 파솔도 못 냈었어요. 지금은 막 고음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 정도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일 앞좌석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뒷좌석이 좋은 좌석이 아니에요. 예배 좌석 앞좌석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배 제일 앞좌석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더니 성악하는 학생인가 봐요. 근데 그 전부터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저 광대상에서 찬양 부르고 싶다. 찬양 부르고 싶다. 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저한테 하니까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앉아있지만 다음 주에는 저 강단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선포를 하니까 이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해도 처음에는 다리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아 이게 앞에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 버렸네요. 네. 그 앞에 먼저 다시 한번 또 돌아갈게요. 일반 병실에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서 2인실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새벽에 혼자 누워 있고 부모님은 새벽 예배를 중국동까지 가셨어요. 신촌에서.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는 사이였는데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특별하게도 감사하게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혼자 깼어요. 잠에서. 그리고 깨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튀기는데 갑자기 왼쪽 앞발가락이 딱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발가락 움직이는 느낌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거의 말초신경까지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20살 됐는데 발가락을 자랑하는 거 봤어요? 전 자랑을 했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움직임 보면서 한 5분 정도 움직이니까 발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한 거예요. 이제 다 고쳐진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활병동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선포하고 나서 이제 계속 왼쪽 발가락 겨우 하나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거짓말하게 되는데 난 선포했는데 그래도 믿음대로 갔어요. 목요 예배를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가서 걸어가지는 못했는데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강대상을 붙잡고 양손으로 붙잡고 일어나서 거기서 나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라는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제일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는 더 많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봤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 자리에서 회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있는 미랄 성교합창단이라고 있었어요. 매년 10월 달에 찬양 대축제라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미국 카네기홀에서 매년 10월 때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1회였는데 준호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400몇 명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상황에서 정말 신기하게 제가 100일 만에 미국 그 병원에서 휠체어를 안 타고 또 막 로봇처럼 지금보다 더 로봇처럼 걸어서 나갔어요. 병원을.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을 가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휠체어를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은 한 3미터만 걸어도 화장실이 급하고 오줌이 막 저절로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거기서는 할렐루야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카네기홀에서 찬양을 합니다. 카네기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찬양하는데 눈물이 하루 한 번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한 2,8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서준호 학생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앵콜송이. 그러더니 독창 아니, 솔로를 시키는 거예요. 곡중 솔로를. 뒤에는 합창단이 한 400명 정도 있고 그 세계적인 무대에 갑자기 저 나오라고 하고 거기서 나라는 찬양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부른 찬양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강했더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네, 나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 죄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죄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들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죄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다른 손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악가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하고 노래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노래를 열 곡 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제가 거짓된 방언을 하지 않게 계속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네기 홀에서 찬양하고 나서 이제 그게 20살이었어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28살 때까지 하나님이 왜 계속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청년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28살 때였는데 28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도 제가 고등학교를 많이 다른 학교를 가서 강의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그래도 한 6,7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몸으로도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뭔가 부족해요. 갈급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지? 그만큼 벌면 충분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나 이제 결혼 어떻게 하지? 외모도 이 정도면 결혼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이 몸으로 어떻게 살지? 계속 제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넘어져요. 큰 돌에 안 넘어져요. 이런 큰 데는 절대 안 넘어져요. 정말 미세한 조그만한 돌 틈, 그 틈에 넘어져요. 이동치로 넘어져 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하면서 넘어지면은 크게 다쳐요. 막 다 찢어지고 막 엄청 상처투성이에요. 온몸이.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때는 믿음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면서 그때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걸어가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의 욕심이 생기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의 고민을 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똑같이 넘어진 거예요. 겨울에. 그때 너무 피가 철철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 그리고 막 저주를 부었어요. 내 몸에 대해서. 이 다리 너무나 저주스럽다고. 이 다리, 내 몸뚱아리 너무나 저주스럽다고 고백을 했어요. 한참 한 시간 동안 울면서 부모님이 엄마가 들었어요. 계속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메시지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그 두 다리를 사랑한단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 두 다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너의 그 두 다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어요. Follow me. 세상아 날 따라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리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걸음이 걸어도 더 지금도 무릎이 많이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나갔죠. 그 28살 때 그때 체인지가 다시 되면서 성악으로는 이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대학원을 시험을 봤는데 그냥 바로 붙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그래서 거기서 저희 선생님이신 김영미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소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20살 때 고백했던 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나갔는데 1차를 패스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2차 때 떨어졌어요. 한 15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앙 콩쿠르랑 똑같이 권위가 있는 콩쿠르, 동아 콩쿠르예요. 그 두 개가 군대 면제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권위가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콩쿠르인데 그 콩쿠르 나갔는데 1차 패스하고 2차 패스하고 마지막 그때도 한 140몇 명, 150명 나왔는데 마지막 5명이 올라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상을 타겠구나. 그 마음이 딱 있었어요. 노래도 기똥차게 했어요, 제가. 아,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야, 신기하게 0.01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와, 그때 상처는 너무 컸어요. 아,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삑사리 내내가 1등 했거든요. 근데 걔가 잘하긴 했어요. 지금 활동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정도 동아 파이널 가면은 또 그 다음 콩쿨들은 다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해 중앙 콩쿨에서 또 나갔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와, 그때는 진짜 좌절이 심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내 마음에 인내를 해라. 인내해라. 그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연습실로 가요. 하루에 매일 6시간 가까이 연습했어요. 노래를 6시간 한 게 아니라 음악 듣고 지금도 매일 패턴이 그 놓치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네, 매일 습관화해야 돼요. 제가 다시 딴 데로 빠졌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거기는 아침 기도회를 해요. 매일. 미랄 성경협창단에서 아침 기도회 하면은 새벽 7시부터 거기서 습관이 뭐냐면은 아침 9시 밥 먹기 전 때까지 기도를 시켜요. 기도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저는 거의 자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거기에 계시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속말로요. 준호야, 기도 안 하면 죽어. 딱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 영이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인내 그 습관처럼 이제 6시간 동안 매일 패턴이 그걸 또 연습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 나 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열심히 또 연습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다시 중앙 콩쿠르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1차부터 1차를 패스하고 2차를 패스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 때 노래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평안하게 부른 것 같아요. 너무나 평안해서 그 준비 과정도 너무나 힘들지 않고 너무나 가벼웠어요. 근데 1차에 파이널 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정말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에요. 6명이 올라갔는데 너무나 활동하고 있는 애들인데 지금 막 세계에서 다 1등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공동 3등도 잘 안 줘요 원래. 근데 공동 3등이 두 명이 나온 거예요. 그때에 따라. 그러면서 1등이구나.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주시는구나. 2등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고백했던 거, 네. 고백했던 그 메시지, 믿음의 고백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꼭 들어주세요.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파이널 마지막에 1등이 딱 불려지는 거예요.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강대상을 로봇처럼 올라갔어요. 그 상을 받으러.
정말 눈물이 나요.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메시지와 기도하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선포하라. 근데 선포해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세요,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 노력을 안 해요. 저는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아니면 8시간씩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게 준비하고 받을 그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번동 성결교회에서 제가 이 아멘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들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짧게 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제가 너무 항상 감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1년 1년 살면서 어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때 20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하셨구나. 남은 인생이 언제나 될까? 길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이 변동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만날 수 있는 곳마다 계속 메시지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들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역사하십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를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도 톨게이트에 일부러 하이패스를 안 해요. 거기 돈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요. 그게 생활화돼야 돼요. 저는 창피했지만 이게 지나가 보니까 그 메시지가 다르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람. 마치 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지루 말하랴. 찬악에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줘.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셨어요? 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소준호 선생님이 항상 어려서부터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야 그런 훈련이 어려서부터 된 것이 저 큰 시련을 결국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귀한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서준호 선생님을 저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평생 누워서 지내셔야 돼요. 목에서부터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발가락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잠깐 결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오늘 저희 사랑의 프로포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어릴 때에 또 교회 나가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한때 나가시다가 또 아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나도 우리 서준호 선생님을 저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저렇게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오늘부터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성도님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결신하는 걸 도와주실 겁니다.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교회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이나 또 이런 초청잔치 우리 교회 사랑의 프로포즈데이 같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어서 저도 그래서 21살인가에 교회를 나와서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목회자까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결심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최고의 그런 어떤 순간이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019년 10월 27일 번동성결교회에서 그때 그 사랑의 프로포즈데이라는 잔치 때 서준호 선생님의 어느 성악가의 간증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택이었는지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신 하시는 분들은 초청장에 결신 카드를 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 그런 구원의 기회가 이 시간인 또 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안은 1년에 제사가 15번 정도 있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부친이 형제가 9남매였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집안 손씨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찬양하신 우리 선생님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끊임없이
아드님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셔서 아드님이 축복의 복음의 그런 통로가 되고 저 두 발이 내 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심 카드를 내신 분들 제가 잠깐 호명할 때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영란 성도님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저 뒤에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용 성도님 오셨는데 결심 카드에서 빼겠어요. 결신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벌써 가셨어? 우리 파무엔 트럼 저 뒤에 이분도 우리 성도님이신데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러지 결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이티 홍 저 뒤에 계시네요. 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병문 성도님 예, 또 이번 잔치 오셨습니다. 한번 손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저 뒤에 계시네. 우리 이경자 집사님 남편 되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주환 어디 계세요? 예, 저 가운데 우리 어르신 예, 감사합니다. 방영애 성도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네. 우리 어머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장옥경 우리 옥경자매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안계분 성도님 어디 계세요? 안계분 성도님 가셨어요? 이 가운데 계시네. 가운데 우리 어머니시네. 이영자 성도님 어디 계세요? 한번 손 들어주시죠. 저 뒤에 예, 저 뒤에 박경혜 성도님 박경혜 성도님 어디 계세요? 박경혜 성도님 저 뒤에 예, 박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신덕봉 성도님 신덕봉 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혜 성도님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새가족 우리 환영 노래를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우리 박수 같이 우리 노래하죠. 앞에 옆에 계신 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411장